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Gospel Club Championship 2019 3x3 Basketball Challenge 서울대회입니다. 자, 서울대회 시작으로 아마 광주, 부산 이렇게 전국을 아마 또 돌면서 대회가 계속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뭐 굳이 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만 해도 농구에 대한 열기가 또 엄청 납니다. 그렇죠. 네. 네, 부산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을 좋아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야구를 못해서 좀 문제이긴 한데. 저도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 알았네요. 자,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그 팀들이 나중에 다 모여서 파이널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 크누피 팀에 이성수, 배정준, 용민순, 조성빈 네 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 맞서고 있는 피날레 김기현, 고준호, 장호준, 최원재 네 명의 선수가 함께합니다. 자, 8강 마지막 경기, 마지막 4강행의 티켓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자, 신장의 우위를 이용해서 잡아냈고 두 점짜리 불발입니다. 자, 다시 베이스라인 쪽 성큼 드롬에서 걸립니다. 자, 걸렸어요. 크누피가 검은색이고요. 예, 크누피 팀이 검은색, 피날레가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자, 크누피의 공격 이성수, 이 선수가 6번 시작이 좋아요. 아, 알고 있었군요. 이게 참 이 반코트에서는 저런 백도어 컷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들어가지 않아요. 자, 크누피는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된 4명의 선수들입니다. 자, 두 점짜리 불발. 자, 반면에 피날레는 중앙대학교, 상명대학교, 동국대학교 세 학교가 연합해서 만들었는데 선출이 2명, 3명이 있습니다. 자, 아,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크누피, 이성수. 자, 검은색 크누피 선수들, 이 선수들이 5대5도 상당히 잘했던 선수들인데, 자, 3대3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요. 옆으로 내줬고요. 김기현, 김기현 돌파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이성수. 뒤쪽에서의 도움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골 밑에 공간이 상당히 안 나는 편이죠. 예. 자, 슛 동작 파울로 간주가 됐습니다. 크누피 6번 이성수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자, 야투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경기 초반에는 이렇게 자유투로 또 슛감을 이렇게 다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특히 아마추어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신감이 바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성공합니다. 자, 김기현 선수가 첫 득점, 오늘 경기 첫 득점이에요. 1대0 앞서 나가는 크누피. 이성수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점퍼. 미스매치 상황을 잘 살렸죠. 예, 배정준, 크누피 연속 득점 2대0 앞서갑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들어오는데요. 3세컨 바이레이션이네요. 지금 키가 가장 큰 선수가 외곽 공격을 선호하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또 공간을 좀 잘 비워둬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죠. 예, 크누피의 공격 다시 이어집니다. 2대0 앞서 있는데요. 이번 패스는 불안했습니다. 자, 드라이빙 자, 놓쳤는데요. 공격권이 자, 계속해서 지금 넘어갑니다. 피날레 공격입니다. 자, 넘어가죠. 실책이었습니다. 자, 파고드는 과정 피스리 먼저 올렸습니다. 자, 크누피 파울이었어요. 양팀 모두 다 일단 뭐 투맨 게임보다는 1대1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죠. 예. 자, 이번에도 1대1이죠. 옆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쏩니다. 장호준 불발.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피스리에요. 자, 12번 김기현 선수의 파울. 피날레 안쪽에서 예, 박스아웃을 상당히 잘하고 있었네요. 예, 크루피의 공격입니다. 한 걸음 앞에서 예. 깨끗하게 꽂아넣습니다. 배정준 1대1이 굳이 뭐 돌파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렇게 기회가 나면 또 점퍼를 던지는 것도 좋습니다. 자, 크누피 선수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플레이들. 샤클락 바이레이션 피날레가 보지 못했습니다.
피날레가 신장의 우위를 좀 살리지를 못하고 있네요. 예. 자, 반면에 크노피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아, 좋은 패스네요. 자, 이번에도 맛있게 카운트 앤드 원. 사실 1대1을 하는 척 하다가 이제 바로 이제 핸드오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 있는 선수가 지금처럼 이제 말아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팀플레이를 많이 만들어 왔던 크노피 추가 자유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우, 몸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상당히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동호회 농구에서도 작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많이 패턴 플레이도 많이 쓰잖아요. 충분히 있죠. 네. 예. 농구만큼 이제 좀 작전이 다양하고 또 게임 플랜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없어요. 이 아마추어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외곽으로 나옵니다. 아, 이번에 터치아웃이에요. 공격권 넘어갑니다. 피날레 공격. 자, 피날레가 아직 득점이 없어요. 지금 선수 출신도 지금 두 명이 있거든요. 14번의 고준호 그리고 11번의 장호준. 자, 이 두 선수가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파고듭니다만 골발이에요. 자, 지금 크루피 팀의 수비를 보면 자, 일선을 뚫려도 지금 뒤쪽에서 커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지금 공간이 안 나고 있죠. 지금 상당히 오! 꽂힙니다! 배정준 두 점짜리 하나 꽂아놓고요. 자, 드디어 터집니다. 자, 드디어 자, 피날레도 두 점을 성공했습니다. 5대2. 아, 이번에 봐야죠, 봐야죠. 살아있습니다. 자, 먼 거리 쏘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피날레 11번 장호준의 두 점은 불발. 5대2 득점차. 샷클락 4초, 3초. 자, 파고들면서 올려왔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높이를 의식하다 보니까 지금 터프샷이 됐죠. 예, 뻑뻑했고요. 이 장면에서 파울이군요. 큰높이의 6번 이성수 선수의 파울입니다. 예, 무릎에 피가 났기 때문에 예, 지혈을 하러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큰높이는 4명이고 피날레는 오늘 등록은 4명인데 3명밖에 안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볼드가 되고 예, 지금 지혈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호회 농구 대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럽 대회도 동호회 농구 대회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쪽은 선수 구성이 매일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3명이 와서 또 팀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예. 4명인 경우도 있고요. 네, 예, 5-6명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케줄도 있고 알바 스케줄도 있고 그렇죠. 알바를 못 뺐을 경우는 어쩔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사회인의 주말보다 훨씬 바쁘죠.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상당히 바쁜데 그럼에도 또 이 취미 가지고 있고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 상당히 또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열하고 돌아왔어요. 경기 이어집니다. 피날레 두 점에 묶여 있는데요. 자, 힘을 한번 가봅니다. 높이와 힘. 하지만 자유투 하나 얻어내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공격이 필요하죠. 예. 네, 아, 무릎에서 지금 계속 좀 피가 흐르네요. 장호준입니다. 자, 장호준 선수가 다시 지혈을 하러 가는군요. 자, 한 명이 없기, 세 명밖에 오늘 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날레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중단이 되겠습니다. 보통 자, 4명인 경우에는 이제 교체를 하는데 지금 3명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경기를 뭐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동호회 농구 대회가 5대5도 있고요. 3대3도 있고 작년부터 3대3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서울대회가 끝나면 뭐 광주, 부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들이 다시 파이널 다시 만나거든요. 챔피언 왕중왕전. 그렇죠. 예. 네. 이러면 이제 사실 동기부여가 굉장히 생기죠. 예. 전국 최강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예. 또 지역에 이제 명예를 걸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부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방에서 또 올라온 팀들은 예, 괜히 서울 팀들이 이기고 싶거든요. 그런 게 예. 있죠. 작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대인가요? 그쪽에서 광주 쪽에서 온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서 아 맞아요. 예, 4강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아 흔들어주는데요, 쿠스프. 네. 정확하게 그렇죠. 잘 폈네요. 예. 자, 이렇게 또 쿠스프의 상징인 깃발을 또 흔들어주면 또 저희 팀장님들 좋아하시거든요. 예. 로고가 잘 나와야 됩니다. 예, 쿠스프 잘 홍보를 좀 해주시고 있는 우리 또 학생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잘 배워가죠. 아, 여자 팀이네요. 여자 그러네요. 팀이네요. 네. 여자 팀 제가
낯익은 얼굴들이 있어요. 네, 조금 있다가 대포스 팀인데 조금 이따 경기를 하는 팀들입니다. 몇 번 푸스프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뭘 흔들어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친구들도 농구 상당히 잘하는데 재밌게 하는데요. 이따가 다음 경기인가요? 다음 경기 때 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계되는 걸 알고 오늘 화장도 잘하고 왔네요. 대회에 참가한 그 티가 팍팍 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중계가 몇 번 되고 있는데 저는 왜 선글라스를 안 챙겨왔을까요? 아, 오늘은 사실 선글라스 없이 중계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예,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날레 11번 장호준 성공합니다. 5-3입니다. 선글라스 빌려주셨어요. 자, 오! 오, 머리 괜찮나요? 오, 이번에 네. 있었고요. 자, 컨택이 크게 있었고 크게 떨어졌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에서 컨택이 있었고 오. 땅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자 일단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를 아주 잘해줬네요. 예. 크누피의 9번 조성빈 자유투는 실패합니다. 6-3 크누피가 승점 앞서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과정 파울입니다. 자, 바깥쪽에서 슛 쏘지 않고 이제 안쪽 들어가서 로퍼스 공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반칙 두 개를 얻어냈죠. 예. 자 피날레 장호준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고 자 장호준 선수 입장에서 반드시 또 자유투를 성공해 줘야 됩니다. 장호준 아 들어가지 않네요. 예. 자 리바드 크누피 아 자, 크누피 선수를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 서로 구멍이 없는 그런 느낌이 크누피입니다. 그렇죠. 지금 훨씬 좀 조직적인 농구를 하고 있죠. 예. 다시 갑니다. 크누피 왼쪽에서 파고듭니다. 피날레 고준호 다시 장호준 샷클락 쫓겨서 던졌습니다만 물발입니다. 자 다시 외곽 크누피 아 미끄러졌어요. 네. 미끄러졌어요. 자 피날레 공이 서로 냅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지금 더운 날씨에 땀을 워낙 많이 흘리기 때문에 예. 플로어가 좀 젖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돌파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부상 조심하면서 또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한데요. 그래도 피날레 도호 아 이번에 네. 피날레에 김기현 선수가 들어와서 해봤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2대 플레이를 그래도 뭐 잘 가져갔죠. 네. 자, 이 얻어낸 자유수가 문제인데 이걸 계속 성공시켜줘야 되는 피날레입니다. 반칙을 얻어낸 개수는 많은데 네. 이걸 지금 자유 득점을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실패. 박스아웃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자 다시 자유투가 주어지는군요. 6-3 다시 한번 피날레 12번 김기현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자 이 선수는 선수 출신이 아닌데요. 김기현 성공해줍니다. 자 드디어 자유투 하나 해주는군요. 6-4 3분 20초 크누피의 공격. 자 다시 한번 조성빈 옆으로 하지만 샷클럭 바리션 12초기 때문에 첫 번째 패턴이 막히면 빠른 판단이 필요한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바로 지금 샷클럭 바이올레이션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른 판단이 필요한데요. 자 왼쪽에서 장호준 네. 아, 자 피날레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쫓아가는 점수가 필요한데 일단은 6-4 두 점차 샷클럭 5초 야, 샷클럭 5초 남겨두고 던졌습니다.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크누피 리바운드 이성수. 이성수 직접 골밑까지 언더바스켓에서 이성수 아, 골발! 네네. 틈은 잘 만들어냈는데 마무리가 네. 더 거칠었죠. 자, 멀리서 던집니다. 장호준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피날레 다시 잡아냈고 김기현 오. 성공합니다. 한 점 차! 자, 피날레가 상당히 뻑뻑한데 결국 한 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야로체기 성공! 네. 아하. 자 패스가 너무 길었습니다. 나가는 볼을 지금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패스가 정확하게 가지 않았네요. 중심을 잃으면서 자 턴오버가 나왔고요. 다시 크누피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한 점 차로 쫓기게 된 크누피 2분도 남지 않았어요. 먼 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성수 크누피 다시 이어받는 조성빈입니다. 자 조성빈 드리블 여의치 않아요. 네 시간 별로 없죠. 샤클락 봐야죠. 수비가 강합니다. 샤클락 2초 1초 남겨두고 아하,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성수
외곽으로 내줬고요. 물러나면서 스텝백 두 점 안 들어갑니다. 자, 다시 리바운드 큰오피입니다. 조성민 왼쪽으로 이성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4초 남은 상황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는데요. 자, 그대로 리바운드 피날레 피날레 왼쪽. 자, 와이드 오픈이 되어 드리블 돌파 리버스 레이업 동점입니다. 자, 동점을 만들어내는 피날레. 순간적으로 골밑이 완전히 비어있었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네요. 김기현 돌파 좋았고요. 네. 두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오호. 자, 부딪혔는데요. 다리를 감싸십니다. 1분 2초 남기고 이 경기 동점이 됐습니다. 자, 사실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간 건 크누피인데, 자, 피날레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결국 동점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자유투도 많이 흘리고 좀 실책도 많았는데 그래도 중반 이후에 이제 높이 우위를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6 동점. 자, 이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부터는 4강전 경기들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6분 2초 남긴 상황 양팀 6-6 동점. 6-6 동점. 그리고 피날레는 파울이 6개입니다. 피날레는 이제부터 파울을 하게 되면 자유투를 내주게 됩니다. 반칙 관리를 지금 잘 해야 되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크루피가 밀리고 있었던 이유는 인사이드에서 페인트존 실점 내줬고 리바운드 단속이 안 됐기 때문이죠. 예. 이 두 가지를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피날레가 파울이 6개고요. 크누피가 5개입니다. 정정해드립니다. 피날레가 파울이 6개입니다. 자, 피날레는 파울 신경 써야 되고요. 크누피는 자, 뭐 이 팀 반칙의 2점을 살리면서 공격을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크게 돌면서 공격 기회 두 점 던졌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따내는 크노피 이성수. 자, 움직이면서 골 밑에서 두 점 실패. 자, 골 밑에서 한 점 실패입니다. 야. 자, 이게 또 3대3 농구의 특징이죠. 그렇죠. 이게 공을 가진 선수가 이제 아크 바깥으로 내주는 패스를 저렇게 압박했을 때 턴오버가 많이 나오죠. 예. 반드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크노피가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잡았습니다. 35초 남은 상황. 자, 크라그 4초. 자, 같이 넘어졌는데요. 파울입니다. 접촉이 좀 가했죠. 자, 피날레가 팀 반칙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뭐 드리블 핸드오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예. 접촉을 못 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1분 실패. 자, 자유투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한 점이 승부를 갈릴 수가 있습니다. 한 점으로. 예. 자, 일곱 실패, 6-6 스코어는 같습니다. 30초. 자, 7개에서 9개는 자유투 두 개입니다. 팀 반칙. 네. 자, 이거 성공했습니다. 7-6 크누피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25초. 자, 피날레, 피날레. 자, 동점 갑니다. 피날레 동점. 7-7 동점. 남은 시간 22.1초. 아, 골 밑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스텝을 죽이면서 예. 턴어라운드 아주 침착한 득점이죠. 고준호 선수의 득점이 나왔어요. 7-7입니다. 자, 중요한 상황인데요. 스위치. 자, 두 점 시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이야. 바스켓 카운트. 야, 이런 상황이 나오나요? 지금은 네. 여기서 스위치라고 크게 외쳤거든요. 수비할 때 예. 약간 늦었는데 이 클로즈아웃이 결국 반칙으로 인정됐습니다. 배정준 두 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남은 시간 17.6초인데요. 스위치를 하는 이유는 3점을 맞지 않기 2점을 맞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예. 2점을 맞고 말았어요.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자, 크누피 승기를 잡는데요. 10-7 자유투가 하나 더 주어집니다. 자, 7개에서 9개 사이에 자,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는군요. 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고요. 아, 이번에 불발 에어버립니다. 네, 크누피의 리바운드. 자, 찬스에요. 크누피 한 점 더 추가합니다. 11-7 그리고 네. 장호준 두 점 성공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8강 마지막 경기 크누피가 피날레를 꺾으면서 4강행 마지막 티켓을 얻어냅니다. 야, 마지막에 나왔던 그 스위치 상황에서의 엔드원이 예.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엔드원 그리고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면서 자, 이렇게
12대 9 석점 차로 크누피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제 8강전 경기가 모두 끝났고요. 잠시 뒤부터는 여자부 여자 클럽부 4강전 경기부터 계속해서 4강전 경기들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TV, Nick.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